수비가 계속 뒤로 묻을 때는 수비를 보고 그냥 사격. 이렇게 사격을 한 방 해놓으면 어떻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느냐. 네. 이 점을 잘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우회전이 빨랫줄보다 변수에 대한 확률. 중거리슛 왕국의 우두머리는 바로 저 골 라인에서부터 페널티 가로 라인이 16.5m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의 거리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30m. 현역 시절 네. 중거리슛 어떻게 잘 막으셨습니까? 또 중거리슛 엄청난 강점을 보였습니다. 엄청난이냐면 엄청난이요. 엄청난. 오늘 엄청나게 먹으실 겁니다. 심지어 딱밤 내기까지 걸겠습니다. 형이 절대 못 이기실 텐데. 긴장되시나요? 아니 저 하나도 긴장 안 돼요. 축구는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구는 족싸움이죠. 저는 축구가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기에 나오는 수많은 변수 어떻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느냐. 네. 이 점을 잘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거리슛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미드필더가 중거리슛을 하지 않고 맨날 깔짝깔짝 대거나 완벽한 빌드업을 통해서만 득점하려고 하면 네.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래서 오늘 해볼 테스트가 과연 중거리슛 왕국의 우두머리는 누구인가. 수비가 계속 뒤로 물을 때는 수비를 보고 그냥 사격. 이렇게 사격을 한 방 해놓으면 자 웜업 웜업. 자 끝. 아니 웜업을 하길래 내가 웜업도 많아서 아 이 동치 시력을 경극시키고 진짜. 에이 어! 나 이거 백업볼 이 변수에 호르들이 와! 아씨! 아! 이지 왼발로 넣겠으면 끝인데. 와! 에. 디피컬트 하게 안 돼요? 뭐야? 딱방. 야, 이런 변수. 무회전은 이런 변수가 있어요. 자, 자 갑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다음. 8등은 변수가 무회전보다는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왜냐면 정직하거든요. 그리고 빨랫줄은 8등 정중앙이죠. 발목부터 무릎, 골반까지 이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돼요. 아 지금. 안되겠지 이제. 오케이! 와! 아! 이렇게 다치면 형님 머리도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야! 자! 배팅 시작할게요. 5 샷 1 골 챌린지. 내 머리가 뽀까지겠는데? 부여의 이마를 박살내자. 헤이 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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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왕골! 아니. 이거 무회전은 파울 아니에요? 무회전 아니잖아요. 지금 무회전 차는 시간 아니잖아요. 맞죠? 지금 이거는 과학 시간이고 수학 공부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거 좋아봐. 위에 하자. 하자. 아 이거 무회전 맞잖아요. 지금 이거 시청자분들 이거 우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신발 끈 묶어 그러면. 다시 할게. 안 묶고 일단 가겠습니다. 와! 으아. 아 이거 지금 프로 경기에서 물 불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툭! 하고 빨려버리는 건데 이거 씨. 부! 이어 귀! 부! 귀! 부! 귀! 기자
와! 다시 좌측으로 갈게요. 구독자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와! 아, 진짜. 무슨 소리야?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안 돼! 안 돼! 헤드에이크! 아하, 헤드에이크! 왔냐, 봐라, 봤다, 봤다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하, 근데 가마차기 단점이 이렇게 공에 포물선이 오케이 오케이 굿샷 굿샷 그래 때려라 씨. 나이스 킥 나이스 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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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V야 또 맞을 것 같은데 그래. 와 여기 예측이 돼 킥도 없어요 택 있는데 여기 택 저건 진짜 안 돼, 맞아. 이거 벌칙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끝! 에이. 아, 잠깐. 씨. 주인교로 가겠습니다. 아! 됐다! 와! 바로 손끝에 걸려버렸잖아요. 코너킥 아니야? 네? 아니야, 알았어. 네. 피니쉬! 이게 뭐야, 도대체? 차용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예. 오늘 저를 상대해본 소감. 소감? 네. 소, 음메, 감. 바로 이거는 직결 처형. 자 오늘 중거리 슛 왕국의 우두머리는 누구인지 테스트 해봤는데요. 네. 간략하게 소감. 중거리 슛 왕국의 우두머리는 바로 저 부이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중거리 슛. 기술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후회전과 빨랫줄이 동등하다. 감차는 근거리 왕국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우회전은 물론 훈련을 통해서 네. 내가 원하는 코스로 찰 수 있다. 그래도 빨랫줄이 정확성에서는 우회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뛰어나다. 근데 우리가 오프닝 때 네.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 네. 우회전이 빨랫줄보다 변수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다. 네. 공이 흔들리기 때문에 골키퍼가 네. 원캐칭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세컨볼. 네, 세컨볼을 얻어맞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 얻어맞았죠. 그래서 당신이 선택할 중거리 슛의 우두머리는? 저는 우회전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빨랫줄로 하겠습니다. 바로 뚫어버립니다. 아. 이지 원샷 오케이 방학교 인정 아 뭐야 아 투샷 제로 골 자 이제 제대로 쳅니다 이. 가자 뭐야 아 빠따님 뭔지 보여드려야 되겠다 보셨죠? 딱 봐봐 헤메시스 때려봐 딱 봐봐 때려봐 왜 안 때려 빨리 때려 에이 레프리 때리라니까 아, 피디님 이게 맞는 겁니까? 야 이 슛도 좋네 아 진짜 정연한 코리아 때리라니까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 내 몸을 터치하면 내가 맞을게 터치해봐 제 말을 순발려
아, 진짜.